요즘에는 어떤 운동을 많이 하나요? 호흡. 저는 있지 춤도 추고 무대도 하니까는 봐주시고요. 여러분은 운동 꼭 하세요. 안녕하세요, 엘르 독자 여러분. 있지 막내 유나입니다. 질문을 많이 많이 해주셨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그 질문들을 뽑아서 하나씩 읽고 답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뽑아볼게요. 유나가 많이 들고 다녔던 그 가방이 거의 국민 손민수템 된 사실 알고 있나요? 아, 맞아요. 스파 브랜드의 굉장히 가벼운 블랙 체인백인데요. 한창 활동기였거든요. 가방 안에 뭐 괄사부터 시작해서 렌즈, 여버 롯 이런 게 엄청 많이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주구장창 그것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유나 가방 이러면서 되게 많이들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뿌듯했는데요? 그래, 이 가방 진짜 꿀템이긴 해. 속으로 그랬어요. 요즘 가장 꽂힌 음식이 있다면? 매운 음식. 스트레스를 저는 매운 음식으로 약간 푸는 편이라서 닭발이라든지 당면 추가해서 떡볶이라든지 그런 류들을 많이 먹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마라 그맛 매운 떡볶이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먹어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요즘에는 어떤 운동을 많이 하나요? 필라테스, 그리고 호흡. 숨쉬기 운동은 운동 안 같고요. 저는 호흡합니다. 걸을 때 그냥 걷지 않아요. 호흡하면서. 막 밖이 더우니까 집에만 누워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기력해진다 해야 되나? 집에 있으면 TV 보고, 먹고, 자고, 휴대폰 하고, 다시 TV 보고, OTT 보다가 넘어가서 너튜브 보고. 귀찮아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면 되게 개운해요. 한 달에 한 번. 운동을 하긴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세요. 저는 있지 춤도 추고 무대도 하니까는 봐주시고요. 여러분은 운동 꼭 하세요. 있지에서 내가 막내라고 느낀 순간이 있다면? 저는 몰이당할 때. 그때 진짜 막내인 것 같긴 해요. 좋아요. 되게 사회생활 하는 것 같고, 직장인 된것 같고. 좋으면 좋아요. 아니요, 당해요. 저보다 더 심하게 당하는 멤버도 있어요. 리더 예지연이라고. 쉴틈 없이 당하는 것 같은데. 유나에게 가장 장난을 많이 치는 언니는 누구인가요? 아, 가장 장난을 많이 치는 언니? 예지 류진. 장난꾸러기는 류진 언니예요. 이건 확실해요. 그 장난꾸러기의 모먼트들이 그냥 그 언니의 일부예요. 그래서 네, 류진 언니로 하겠습니다. 유나의 플레이리스트 공개해 주세요. 그 태양 선배님이랑 지민 선배님 같이 하신 바이브. 그리고 더 파워라고 듀크 듀몬트 분이랑 잭 아벨님이랑 같이 하신 곡인 것 같아요. 이매지네이션, 샌 멘더스님, 이지 브래디, 그리고 케이크. 뻔해요? 추가로 진짜 자주 듣는 곡, 김미 김미, 조니 스팀스님 겁니다. 들어보셔요?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면? 그래요? 전설의 유고걸 무대 같은 무대를 또 한다면 어떤 곡을 커버하고 싶은가요? 시원해지는 노래 있잖아요. 버블 팝. 그런 분위기의 노래를 커버해보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어떤 종류의 케이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원래도 디저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밥 먹고 단걸 먹어야 내가 이 입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생크림 케이크도 좋아하고, 티라미수 케이크도 좋아하고,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는 늘 먹을 수 있는 케이크. 근데 이제 그 밑에 깔린 타르트가 맛있어야 하는. 아, 눈치 없었다, 내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는 그 있지의 케이크라고. 아, 못하겠어요. 네, 저희 그 있지 타이틀곡 중에 케이크 있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입니다. 우와. 있지 노래 중 숨겨진 명곡이라 생각하는 곡은?
일단 None of my business 굉장히 가볍게 듣기 좋은 명곡이고요. 개인적인 제 픽으로는 Bread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나쁜 애 이런 뜻인데 굉장히 힙한 곡이에요. 제가 추천해드린 곡들을 들어보시면서 다른 노래들도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이번 앨범 Kill My Doubt에서 멤버별로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너무 쉽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Cake 타이틀곡은 단체고요. 그리고 None of my business는 리아 언니. 음색이 너무 잘 어울려서. 그리고 킬샷은 류진 언니. 그냥 킬샷 이거부터 류진 언니예요. 배돈미는 예지 언니. 그리고 채령 언니가 사이킨가 봐. 여러분은 어떤 노래가 가장 취향이신가요? 네, 오늘은 이렇게 엘르와 함께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우리 미찌가 궁금했던 점들 충분히 해소가 되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엘르 9월호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저희 이찌도 많은 사랑과 응원,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찌 유나였습니다. 안녕. 네, 저희 팀은 위계질서가 없는 팀인 것 같긴 해요. 막내한테도 자비 없는 리더라고 자비가 또 있진 않아요. 굉장히 평등한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다.